자, 지금 이제 로그인할 때 제가 아마도 이게 오류네라고, 아이디가 안 맞으면 오류네라고 시킨 것 같은데, 안 맞는데,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라고 떠버렸어요. 얘는 이제 필터에서 잘못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대까지는 커밋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잡히죠? 상황사까지는 잘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저희가 그 필터 중에서 필터 권한에 대한 필터 어드레티 필터에 보시면 만든 것 중에서 로그인 만들어서 쓴것 중에서 로그인 로그인.2가 뭐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런 세팅 그냥 권한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됐네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그 로그인 오류 로그인 오류, 얘가 널이면 로그인 오류로 가세요. 이렇게 쓴것 같은데. 오더리티가 널이 아니면 가세요. 이렇게 쓴것 같고요.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을 안쓸때 처리. 멤버 컨트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멤버 컨트롤러. 얘가 아니면 멤버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에서 더블 클릭.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한것 중에서 로그인. 맨 아래 이제 로그인 처리. 이로 갔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썼고요. 이렇게 이제 그 널이 아니다고 널이면 메인에 그 널이 아니면 이제 세션에다 집어넣고 널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 에러로 가세요. 로그인 에러로 가라고 시켜놨는데 그 에러에 로그인 에러 점 로그인 에러. 아, 이 로그인 에러가 비밀번호가 틀렸어요. 이게 아니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의 에러인 것 같아요. 로그인 에러가 로그인 에러 있죠?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에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에러라서 이제 이렇게 되시면 이제 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 걸한개 만들고요. 에러 밑에 예외가 발생됐을 때 처리되는 건 500번입니다. 500번. 500번. 되셨나요? 500번에 해당되는 거라서, 저 예외 처리하는 걸로 이제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00번이니까 에러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아, 그,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한개 할게요. 400번에 해당되는, 404번에 해당되는 거 복사하시고요.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500번이라고 쓰세요. 500.jsp. 엔터 치세요. 예. 치시고요. 이거 500번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예외가 발생됐을 때 나오는 이제 그런 처리가 됩니다. 예외가 발생되면 그 어떤 예외를 처리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외는 다 앞에서 다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썼는데 여기는 이제 서버 오류입니다. 서버의 처리 오류. 500번이기 때문에 서버 처리 오류. 처리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H1 태그에도 서버 처리 오류라고 써주세요. 처리라고 쓰러주시고요. 됐죠? 오류 코드도 500번입니다. 500번. 해당이 되니까 500번 써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500번 오류에 되는 게 나오니까, 달러 주거를 열고, 이제 exception이라는 걸로 저장을 해놓을 건데, 점 쓰시고요. 그 안에 get 메시지, get자 빼고, 메시지 소문자로 그래서 get 메시지 되셨나요? 되시겠죠?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현재 그 메시지를 여기다가 이제 오류가 나면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여기다 쓸 거고요. 그 예외를 exception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서 처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전기를 할 거라서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오류 처리가 나가지고 하시던 방법은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URL을 쓴 건데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 시스템에 뭐 이렇게 서버 시스템에 시스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계속 오류가 나면 전산 담당자
전산 담당자 홍길동. 아, 저희 제 이름을 팔 수는 없으니까 홍길동. 홍.네이버.com. 이메일 써주셔야 돼요. 그 전화번호 써주시면 잠 못 잡니다, 담당자가. 홍.네이버.com. 물론 시스템이 아주 빵빵하면 좋은데, 이게 빵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엔터 칠게요. 엔터 쳐봐야, 이제 이렇게 엔터 쳐봐야 그 엔터 무시당합니다. 그냥 쭉 써지게 되고요. 스페이스바는 여기 띄어서 써드릴게요. 엔터 치셔서 쓰시려면 이제 블랭크 BR 태그 써셔야 됩니다. BR 태그 써가지고 사용되고, 아 BR 태그 처리도 해드렸는데 안 해주고, 안 한 거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지. 홍일동에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이렇게 그 됐죠? 예. 계속 뭐 오류가 계속 그 계속 오류가 발생되면 전산 담당자 홍길동에게 연락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써놓으시고요. 제가 받을 순 없어요. 저도 그래도 급이 있지. 그 밑에 급은 시켜야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으로 가기 버튼으로 만들어서 메인 쪽에 한 개 넣어드릴게요. 그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로. 됐죠? 네. 써주시고요.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요. 이제 로그인 처리를 이렇게 오류가 널이 났을 때, 이렇게 널이 나면 보험 멤버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에서 이게 널이 났어요. 이게 널이 S인 경우에는 리저스가 널이 났다는 얘기는 아이디 비밀번호가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드로우 시키시고, 뭐 드로우 시켜서, 아 드로우보다는 이제 리퀘스트에다가 리퀘스트.setAttribute. 저희가 그 이렇게 예외가 발생되면, 여기 지금 달러 중괄열고라고 썼거든요. 500번에 보시면 달러 중괄열고 썼어요. 그러면 exception이라는 게 어딘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리퀘스트에 담아서 넘기시면 메시지를 꺼내 가지고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멤버 컨트롤러에서 여기 있습니다. set attribute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exception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익셉션이라는 게, 익셉션에 해당되는 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익셉션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new 사용하시면서 익셉션을 생성하십니다. 익셉션 생성을 하셔서, 아시죠? 그 다음 메시지를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아시죠? 예. 이게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ID하고 비밀번호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거죠? ID와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쓰라는 얘기죠. 되시겠죠? 예, 널인 경우에는 얘가 불러오지 못하면, 로그인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맞지 않은 경우에요. 이게 쓰시고, 이제 로그인 에러가 아니라 우리가 500번이라고 썼으니까 500 쓰는 거죠. 500번 JSP로 넘겨라. 되셨나요? 넘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이디, 뭐, 비밀번호 틀리게 만들어주세요. 만드시고, 로그인 하시면, 예, 됐죠? 그러면 서버 오류가 났고, 오류 코드는 500번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다시 한번,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시고, 계속 오류가 나면 담당자에게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맞지 않은데,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해달라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예. 메시지 좀 그런데. 비밀번호가 맞지 않으니까 확인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확인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아, 좋다. 예. 됐죠? 문구 받는 것도 일이에요, 다. 되셨나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한 요 메시지를 여기서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용자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용자를 위해서 로그인을 했는데 했습니다. 사용자한테 뭐 500번 오류 메시지 나는 거 이런 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처리하는데 오류 났고, 오류는 500번이고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그 이 메시지는 좀 진하게 보여주고 싶다 이러면 이제 좀 볼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좀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요거는 컨트롤러 쪽에서 해야 되니까 컨트롤러 쪽에서 예외 처리, 익셉션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익스텐션 처리를 해가지고 사용하면 여기 있죠. 2점 프린트 스테이트만 우리가 예전에는 잡아놨습니다. 근데 요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요거만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요거만 하면 안 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리퀘스트에다가 또 담아야 돼요. 리퀘스트. 자, 리퀘스트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점 다음에 셋 어트리뷰트. 셋 어트리뷰트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익셉션. 익셉션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때는 이글을 담아야 되지. 이 예외 처리한 이 이를 이렇게 담아서 처리하도록 만듭니다. 세미콜론 하시고요. 됐죠? 그리고 JSP는 어디로 가야 돼요? 500번. 그러니까 리턴에서 JSP에다가 JSP 구성답이 찍으시고요. 500번으로 보내야 됩니다. 에러 슬래시 500.jsp 되셨나요? 우리가 막 처리하다가 그 예외 발생됐으면 예외 발생됐다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뒤에서 넘기잖아요. 그죠? 넘겨서 여기서 이제 처리하기로 했죠? 이해되시죠? 처리할 때는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JSP가 필요해요. JSP가. 우리가 예외로 만든 내용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exception이라는 걸로 이를 만들어가지고 써놨고요. 에러 슬래시 500 이렇게 처리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얘는 이제 500번 쪽에 가서 그 뉴에서 exception 만든 거, 이거나 시스템에서 오류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JSP에다가 그 출력을 해라 이런 얘기죠. 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처리가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그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외에 이해되시겠죠? 그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자 컨트롤할 수 있는 500번 오류입니다. 되셨나요? 그 이외에 500번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는 웹.xml 갑니다. 웹.xml. 웹.xml. 1번, 지금처럼 이제 트라이 캐치에 의해서 잡아서 처리해가지고 그 오류가 났을 때 캐치 쪽에서 오류가 나면 얘를 개발자로 찍어보시고, 이게 개발이 다 끝나면 주석 처리해주세요. 그런 사용자를 위해서는 리퀘스트에 담아주시고, 예외를. 됐죠? 그리고 예외 페이지 만든 쪽으로 보내세요. 되셨나요? 보내세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외에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 외에 오류. 그 외에 오류가 나면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이쪽에 가셔가지고 웹.xml 가셔가지고요. 여기 오류를 또 잡습니다. 오류 처리. 자, 에러 페이지. 똑같이 에러 페이지 없애주시고요. 그 에러 코드가 몇 번이라고요? 500번. 예, 에러 코드 500번 잡아주시고요. 이러면 이제 오류를 500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복사붙여넣기 하시고, 웹 다시 알파 밑에 뷰스 아래 에라 밑에 500.jsp로 가라 이렇게 써놓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500번으로 뉘에 가지고 넘길 때는 이제 이게 오류에 해당되는 게 넘어와서 잘 되는데요. 저희가 이셉션을 처리해서 쓰는 걸로 작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때 500번 할때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그 이셉션이라는 게 리퀘스트에 담기지 않고 오겠죠. 리퀘스트에 안 담겨서 오겠죠. 이쪽으로 넘어올 때.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해 드려요. 자, 저희가 넘기는 거는 다 리퀘스트에 담겨서 넘어오거든요.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런데 그 리퀘스트에 넘어오지 않은 거, 그러니까 다 됐는데 JSP에서 오류 났거나 이런 것들은 또 파랗게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잡으시려면 웹.xml에다가 이렇게 500번에 해당되는 것을 잡으시면 돼요. 잡아 처리를 하시면 이제 그 외의 것도 다 잡습니다. 그래서 500번에 해당되는 것을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시는데, 이때 500번에 해당되는 것에다가 페이지 오브젝트, 여기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 얘 보시면 이 페이지에 대한 특성을 이제 써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 보시면
그 is error page라는 게 있는데 이거 펄스입니다. 펄스. 근데 요거 테스팅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얘를 이제 트루로 잡으세요. 트루. 트루로 잡아 주시고요. 지금 오류 났을 때 얘가 지금 잘 나왔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트루로 잡아 놓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영식을 제출합니다라고 해서 했을 때 오류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아시겠죠? 네. 정상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그 is error page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문제죠. error page 도대체 예,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아 주석 위에다 달아 위에다 달면 되나 맨 앞에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요 밑에다 달아 드릴게요. 예 그 is error page error page 이꼬로 true라고 쓰면 true 원래는 true 캐치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 true라고 쓰면 true를 사용하면 예외를 전달받아요. 예외를 전달받는다. 그 전달받을 때 저희가 꺽쇠 표시하시고 퍼센테이지 이꼬로 얘는 그 저걸 쓰는 게 아니라서 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시면 여기 익셉션이라고 트러블 되어 있는 익셉션이라는 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는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를 썼기 때문에 써서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리퀘스트에 담긴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얘가 리퀘스트에 담긴 건 아니고 이제 파라메터로 전달된 변수에다 변수로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게 익셉션이라고 있어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쓸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true라고 쓰면 요게 전달이 되는 거야. exception이 예외를 전달받는다. 그 예외의 이름이 exception이에요. exception입니다. 예, control space만 눌러서 exception이 안 나오면 이쪽에 여기 true라고 안 돼 있는 거예요. is error page true라고 써져 있지 않은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쓰시면 이제 익셉션을 전달받아 사용되는데 얘가 리퀘스트에 담긴 게 아닙니다. 아니고 파라미터로 전달받아서 변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용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 리퀘스트에 쓸 수 있도록 퍼센테이지 해서 이꼬로 퍼센테이지 자바입니다. 자바이시고요. 그 리퀘스트에 리퀘스트 점 셋 어트리뷰트로 셋 어트리뷰트로 이제 저희가 EX까지만 써놓을게요. EX 쓰시고 넘겨받는 것을 쓰는 것은 exception. except control space 만들면 exception이 나옵니다. exception을 파라미터로 저장을 해놓자 이렇게 저장을 해놓자. 되시겠죠? 예, 저장을 해놓자. 이게 포드로 진행이 됐으면 이게 익셉션이 파라미터로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돼서 사용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자. 리퀘스트에다가 그러면은 이게 익셉션에 해당되는 게 전달이 됐으면 우리가 만든 것은 그냥 익셉션입니다. 익셉션이라고 쓰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EX라고 쓰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파라미터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변수에 해당되는 exception을 EX에 담아놓은 거예요. 되시겠죠? 이 exception을 전달받는데 얘를 이제 request에 EX로 저장해 둔다. 그 우리가 저장해 놓은 게 없으면 이렇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 exception에서 쓸 때 사망연산자. 그 exception 저희가 exception이 없으면 사망연산자 그 물음표 그러면은 이제 exception이 없을 때는 우리가 exception을 쓰는 게 아니라 ex.message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exception이 있으면 exception.message를 써라. 그 있다 여기 없으면 이라고 했으니까 empty 붙이면 되죠. empty 이렇게 붙여서 여기에 사망연산자입니다. 조건 물음표 true일 때는 없으니까 EX가 넘어오는 거죠. EX가 넘어와서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냥 이 세션에 있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넘겨준 그 리퀘스트 저장해 놓은 이런 이제 컨트롤러나 디스패치 서블릿에서 저장해 놓은 이 세션을 여기서 사용하자. 이렇게 쓰는 거죠. 쓰고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요. 로그인은 지금 이제 멤버 컨트롤러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멤버 컨트롤러에서 잡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틀리면 이렇게 서버 처리해서 오류 났고 지금 현재 그 아이디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보드에 없는 글 번호 그 보드 리스트 점 2 해가지고 쳐서 이제 105번이 있는데 105번을 썼어요. 그럼 105번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104번 쳐가지고 쓰시면 데이터가 원래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되고 이런 처리도 하셔야 되죠. 안 나와요. 게시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게시글을 이렇게 직접 쳤어요. 없는 글 번호를.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도 예외인 거예요. 아시겠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원래는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외 처리를 안 한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예외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해서 쓰시는 걸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테스팅을 자꾸 해보시면 야 이런 경우에 오류가 나는구나. 그럼 이제 오류 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아시게 돼요. 저 얘는 이제 그 실행은 됐지만 조건문에 맞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온 거거든요. 이해객체를 썼기 때문에 더더욱 데이터 처리된 부분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네.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써서 지금 그 104번을 썼는데 104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리스트 중에서 105번은 있고 104번은 없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그 JSP가 없는 경우도 이제 잡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JSP를 저희가 그 이 보드의 리스트.jsp 뭐 써져 있는 거를 JSP를 이름 고치기 해서 list2.jsp 이렇게 해서 이름을 고친 다음에 됐죠? 고치고 테스팅 해 보셔야 되죠. 이거 원래 이름 고치면은 그 저기서 오류 납니다. 그렇게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반 게시판을 클릭해 보면 게시판 클릭해 보시면 여기 있죠. 페이지 잘못된 페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됐고 다시 한번 실행해서 잘못된 접근 방식이래요. 아 이거 아닌데 JSP가 존재하지 않다고 나와야 되는데 요청하지 않는 URL이라고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니냐고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이 경우에 그 URL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JSP가 없죠. JSP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오류가 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리볼트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팀의 리볼트 그 잘못했을 때는 리볼트 하시면 됩니다. 리볼트 여기네요. 리볼트 되돌리기 하자. 지금 이거 지금 이런 고치기 했는데 오케이 눌러서 되돌리기 해서 삭제돼 버렸어요. 이런 예 삭제됐어요. 다시 리볼트 한번만 다시 해볼까요? 리볼트 list.jsp 맞죠? 이렇게 delete 됐는데 delete 오케이 왜 삭제했지? 예 이름 고치기 할 때 삭제하고 다시 됐나봐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되고 이제 예, 마쳤습니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외 처리를 할 때 1번 그 우리가 잡는 예외는 이제 EX, exception으로 request 저장해 놨습니다. 아 이걸 exception으로 할걸. 그리고 이제 is page, is error page, true라고 쓰시면 얘가 캐치 부분에 있어서 exception을 받아요.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게 is error page입니다. page equal true라고 쓰시면 이제 exception을 받아가지고 처리가 되게 됐고요. 그때 이제 exception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와서 쓰게 되니까 얘를 이렇게 담아서 쓰고요. 그 exception이 empty, 비어있다면 이제 ex의 메시지를 사용하고요. 비어있다면 비어있지 않으면 메시지를 써라. 이렇게 그냥 메시지를 써가지고 사용하세요. 이게 눈으로 보기 좀 그러면 이제 가로열고 하락골을 좀 써주시면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됐죠? 5번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사용하시고 웹.xml에다가 그
이 익셉션 타입으로도 잡을 수 있고 코드로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에러 코드로 잡았고요. 400번 뭐 404번 그다음에 500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제일 많이 내고 있는 게 404번하고 500번입니다. 아시겠죠?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갭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이게 다르면 데이터 넘어오는 게 다르면 여기 405번 오류도 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405번 오류가 나지 않아요.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 두시면 되십니다.